가을이 짙어진 이 계절 아주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청와대 곳곳을 구경하고 즐기고 잠시 잠깐 대통령의 기분도 내볼 수 있죠.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바탕 축제와 함께해서 더욱 좋은 청남대 관광 지금 출발합니다. 아름다운 대청호반. 그 인근에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가 위치하고 있죠. 어머나, 그런데 여기 무슨 일 있나요? 오늘따라 관광객이 엄청 많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왔어요. 여수서 구경하는데요. 처음 왔는데 사람도 많고 구경할 게 궁금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과연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잔뜩 기대를 안고 들어선 청남대엔 와, 샛노란 국화꽃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괜히 대통령이 별장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래요? 안녕하세요. 저 청남대에서 근무하는 청남대 관광안내사 매매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남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청남대가요. 이제 원래는 대통령 별장이었었어요. 이제 개방이 되면서 많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많이 관광을 받고 있는데요. 또 청남대는 사계절이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난 1983년 완공 이래 20년간 5명의 대통령이 휴식을 겸해 국정을 구상하던 국내 유일의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이후 연간 1천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처음 왔는데 되게 조경도 되게 잘 돼 있고 환경 자체가 너무 자연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연한 가을빛을 머금고 형형색색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국화. 그리고 마치 예술혼을 불어넣은 듯 멋들어지게 조성된 조경. 이거 눈으로만 즐기기엔 아깝죠. 잘 나왔어. 하나, 둘.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사진 하나 남겨야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나쁘지 않은 것 같으세요? 모델들이 좋아서. 날씨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꽃 구경 웬만큼 했으면 본격적으로 청남대 구석구석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통령 기념관입니다. 여기 대통령관은요,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셨을 때 선물 받으셨던 거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의 자취가 서려있는 사진과 자료, 해외 순방 시 전 세계 정상들과 주고받은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한국 현대 정치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죠. 아직은 얘기는 아무것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 뭐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서 일단 뭐 제가 열심히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기보다 상당히 이제 역사적으로나 기념적으로 잘 갖춰놓은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 아기가 조금 더 커서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찾을 곳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2010... 휴가 중에도 국정 업무를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을 위한 집무실과 회의실, 접견실을 비롯해 침실과 서재, 식당 등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그런데 조금은 특별한 표시가 눈에 띕니다. 달력에 표시된 날짜는 무슨 의미일까요? 청남대의 모든 소유권을 충북도로 이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 18일로 날짜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또 4월 18일로 청남대의 모든 업무가 정지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 18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동안 지도에도 나오지 않던 1급 보안 지역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니 정말 환영할 일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일요일에 이제 왔을까 내가. 아이고. 진짜 좋네. 아주 좋네. 오래 걸으시니까 힘들진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이고, 기분만 아주, 좋아요. 아주 이 아이고. 바닥이 평평히 네. 좋으니까 편하게 공기 좋고 걷고 가고 경치 좋고. 특히 1.5km에 달하는 청남대 산책길이 장관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다리가 안 아플 정도라는데요.
너무 공기도 좋고 야, 너무 멋있지 않니? 야 미안아 이거 너무 멋있지 않니?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가을에 취해 경치에 취해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아 진짜 좋아요. 예 국민들한테 개방한 게 신의 한 수야 진짜 좋았어요. 가족들끼리 오면은 중간중간 실자리도 있고 아주 뭐 오늘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산책길에 아주 좋았어요. 그 시간 축제장에서는 각종 체험거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흐드러지게 핀 국화꽃과 어울리는 와인 시음 회장은 인기 만점인데요. 와 이거 여자들 되게 좋아하겠네. 그렇다면 어여쁜 여성분 한잔 해야죠. 너무 향도 좋고 맛도 좋고요. 일단 청남대회를 구경하고 국화축제도 구경하고 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잔치, 흥겨운 공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 곳에서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날씨에 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남대 국화축제 기간 펼쳐진 특별한 전시회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역대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 사진전입니다. 역사적 기록 앞에 뭔가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여기 중립국방대기관에요. 아, 장지금 거기가. 왔다 갔다 해야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그만큼 생각도 깊어집니다. 통이 되게 멀고 남의 얘기처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계속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희망해야죠. 기대하고. 기다려야죠. 조금은 진지해진 기분을 뒤로하고 지금부터는 좀 특별한 체험을 즐겨볼까요? 전 세계 정상들과 만나 기념 촬영부터 한컷 찍고 잠시 잠깐 대통령이 기분을 해보는 거죠. 기분 대단히 좋죠. 나 꼭 한 1년만 대통령 한번 했으면 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꼭 한번 할 거예요. 기대되는데요?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접니다. 대통령의 별장을 넘어 국민이 머무는 청와대. 청남대에서 함께한 특별한 하루 좋습니다. 국화도 너무 예쁘고 우길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산책로가 너무 조성이 잘 돼 있고요. 걷는 내내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사진 찍기 되게 이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비록 축제는 끝이 났지만 청남대의 가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대청호 주변 뛰어난 자연 절경을 배경으로 잘 가꿔진 산책로를 즐기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 이 가을 청남대 여행을 추천합니다.